자, 이번 종목은요, 이번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개별 종목 45호로 지정을 해드려서 저희 카페에서 개별 종목으로 낮게 판매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나달 구매 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가입을 하셔야 아무래도 시황 분석고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되기는 하죠. 한 종목당 매수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저평가 종목입니다. 건설주인데요. 요새 건설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시세의 영향 흐름을 타고 지금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극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가치 대비 세토막이 지금 나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요. 자, 이 종목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 매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 들어가서 재무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입니다. 자, 흑자 지속이고 저평가인데 왜 밀릴까요? 왜 하락할까요? 자, 그러면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철저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싸게 매수를 하는 그런 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니까 1차 진입을 하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온다고 하면 손절가를 굳이 잡을 종목은 이 종목은 아니다. 그러면 충분히 하락하고 난 다음에 또한번 바닥을 잡을 때 2차 분할 매수로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전략을 애초 처음부터 확실하게 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입니다. 동종목은 6년 이상 흑자 지속이고요. 이전에 과거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요, 아주 큰 시세를 이미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17,000원대까지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지금 뭐 10년 넘게 이렇게 반등권을 찾지 못하고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장기 차트를 보시면 전저점 전저점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권이 지금 찾고 있죠. 자, 여기에서 재반등이 오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그런 중대 변곡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기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자, 지금 현재 4,100원대만 되면 매수 물량이 늘면서 거의 뭐한80% 반등, 그리고 또 하락, 또 반등, 또 하락. 자,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할때 직전 전 저점을 깨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애초 처음부터 진입하는 마음 자체를 확정을 짓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구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이미 세토막이 난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싸다 싶어가지고 매수가 들어갔는데 만에 하나 주가가 밀린다면 손절을 칠 것이냐? 아니야. 굳이 손절 칠 필요 뭐 있어? 물량만 많이 태우지 않으면 돼. 자, 그렇게 했다가 주가가 밀리면 추격 매수, 2차 분할 매수를 들어갈 것이냐. 애초 처음서부터 진입했을 때 마음가짐, 즉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한 2,000원까지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2,000원까지만.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대로 이 구간이 오면 또한번 반등권이 올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 재반등권이 올 거냐 아니면 잠시 반등권을 주다가 바로 밀릴 거냐. 차라리 그냥
바로 밀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이런 종목 여기서 반토막만 나면 이거 일곱 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일곱 토막. 이런 종목 대박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굳이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진입하고 들어갔다가 밀린다고 아, 뭐 걱정할 종목은 아니죠.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을 철저하게 짜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순저가를 잡을 거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이번에 한번 전조점 지지 받으니까 반등권이 와서 상향 돌파를 하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이 종목이 완전 바닥을 잡지 않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미리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섣불리 확 진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 종목이 과연 이번에 상승 턴을 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차트가 변화가 오는가,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전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짜로 배우시는 거거든요. 자, 저한테 이 종목의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실 분은 단 한 주 사봐야 뭐 4,000원 아닙니까? 자, 4,000원은 사놓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쳐다보는 거 하고 안 사놓고 그냥 한번 매일 보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사놓으면, 단 한 주라도 안 사놓으면 이 종목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게 되고 관심을 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해서 절대 큰 돈 벌 수 없고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주라도 매수를 해놓고서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매일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내가 공부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선택을 하십시오. 단 한 주를 사든 열 주를 사든 그건 님들의 몫이고 선택이지만 제가 단 한 주라도 그렇게 그냥 명분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4,000원을 투자를 해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놓고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바닥권으로 어떻게 찍고 상승턴을 어떻게 하는지 피부로 느끼면서 수익도 보고, 잘 되면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수익도 보고 재무차트 교육도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분은 단 한 주 4,000원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주식 고수가 되는 길로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종목 개별 종목 45호로 제가 지정을 해서 개별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